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실습하신 거요. 중간 목표들의 실행 순서를 정하는 그런 실습이었죠. 사실 야심찬 목표를 정하고 중간 목표를 이제 찾는 것까지는 지난 그 3강 때 했었죠. 그래서 장애를 찾고, 그래서 그 반대로 중간 목표를 정했는데, 오늘은 그 중간 목표의 실행 순서를 정하는 그 실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를 정하는 거는 이렇게 그 선행 조건으로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선행이라는 것은 여기 있죠. 한자로 먼저 행동한다, 실행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먼저 실행한다. 그러면은 그 먼저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간이 먼저다 하는 거죠. 실행하는 시간이 먼저다. 그래서 목표나무를 여러분이 작성을 할 때에 아래쪽에 있는 게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쪽이 이제 가까운 시간, 이게 이제 나중에 먼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간 목표들을 어떻게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시간 순서에 맞춰서 늘어놓을 거냐, 그리고 그것들 사이를 이런 화살표로 연결해가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선행 조건 관계가 없는 것들, 시간의 선후 관계가 서로 없는 것들은 수평으로 놓고, 시간의 선후 관계가 있어야 될 것들은 수직으로 놓는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선후 관계라는 거는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록할 내용을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사파나 표현을 이제 사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파나 표를 집어넣으려면은 먼저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먼저 수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먼저 해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래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할 것들을 그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선후 관계가 있는 것들을 화살표로 연결하고. 근데 이쪽에 실습 자료의 부분은 이쪽에 사례하고는 선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수집하는 거하고 실습 자료를 설명하는 거하고는 굳이 어느 걸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EA하고 EB는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질 않죠. 수평으로 놓아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습을 이렇게 여러분이 하신 것들을 쭉 한번 봤어요. 이제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포를 해드릴 텐데, 잠깐만요.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3강 실습에서 그 테마별로 제가 쭉 리뷰를 했었거든요. 오늘도 이그 테마별로 뭐 독서, 책쓰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씩 좀 보겠는데, 자세히 뭐 제가 이야기할 거는 없고, 여러분들이 실습한 것에 대해서 순서가 조금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독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는 다음에 의지를 갖는 다음에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는 코칭 독서를 읽는다.
의지를 먼저 갖고 책을 읽는다 그랬거든요. 이건 맞습니다. 순서적으로는. 근데 이쪽에 3-1을 보면은 독서를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스스로의 책무를 고민해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의지를 갖고 의지에 대한 스스로의 책무를 고민한다고 해보면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선후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간 화살표를 여기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 잘하셨는데 뭐 이런 선후관계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뜻이거든요. 또 이런 경우는 이런 표시는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는 거를 먼저 한 다음에 매주 읽을 책의 목록에 따라 독서를 한다 했냐. 그러니까 시간을 먼저 정해두어야 그 어떤 책을 읽을 목록이 나오지 않겠느냐. 내 생각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개인에 따라서는. 또 이런 경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을 먼저 안 다음에 여러 사람과 함께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고, 말하기 실습 시간을 갖는 것하고는 조금 선후관계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또 이런 경우에는 책을 읽고 기록 정리가 잘 되게 하려면은 먼저 어떤 의지나 실행에 대한 이런 내용이 앞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그 장애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중간 목표가 나오니까 장애부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보시면서 이제 본인이 한 것도 한번 보시고 또 다른 분이 했던 것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일이 설명하기보다 이 문서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잘하셨어요. 내가 손댈 거 없습니다. 다만 매뉴얼이란 말 대신에 원고가 더좀 좋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경우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전부 장애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목표는 이 장애의 어떤 반대쪽. 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그거는 장애고 시간이 확보된다. 이게 이제 중간 목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이 장애를 중간 목표로 바꿔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화살표로 여러 가지 그 선후관계 순서를 이제 내 의견을 한번 이렇게 표시해 봤어요. 책 쓰기 부분, 체중 감량 부분. 여기에 뭐 통증을 없앨 수 있다. 그것보다는 없어진다. 어떤 그런 장애가 없어진 상태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도 지금 내가 선후관계 순서를 화살표로 표시를 많이 해봤습니다. 전부 그 선후관계 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순서다. 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들여다보면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쉽게 딱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거는 이두 개를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겠느냐. 마음을 낸다 그 말이나 어떤 동기 부여를 한다 그 말이나 조금 거의 유사한 말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쪽도 지금 그 순서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화살표는 선후관계 순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또 사업 성공 이런 부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거의 자격심을 준비하는 어떤 그러한 일로 묶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들을 적으셨는데 이거는 이제 실행 계획에서 적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표시가 없는 거는 뭐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중간 목표를 정해서 시간으로 이 선후 관계를 하는데, 목표나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야심찬 목표, 장애.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강의 자료에 이게 있었어요. 다이아그램은 구조화된 사고 능력을 키운다. 그랬어요. 뭐 구조화된 사고 능력이라는 게 뭐냐.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미리 정해둔 패턴을 따라서 어떤 틀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 그게 구조화된 사고입니다. 구조화란 말이 미리 정해둔 어떤 패턴을 따라간다. 그 패턴을 활용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설계할 때, 또 아파트를 이렇게 볼 때, 그 나름대로 그 비슷한 구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구조를 먼저 보면서 자기가 살 집을 만든다든가, 뭐 그러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런 걸 참고 안 하고 그냥 자기 집을 설계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도 미리 정해진 어떤 패턴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따라가면은 문제를 정리하기도 쉽고, 또그 문제가 잘 정리가 되면은 그 나중에 해결책을 구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다는 말은 뭐 사고에도 쓸 수가 있고, 구조화된 질문, 면담, 관찰, 인터뷰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구조화됐다는 말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목표나무가 구조화된 사고를 도와준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PBL, 뭐 Problem Based Learning이다. 문제 중심의 어떤 학습 방법.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를 이해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과 토의를 하고 뭐 그럴 때이 문제를 구조화시키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구조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이 다이아그램을 그린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아그램들을 어떻게 잘 보면서 적절한 다이아그램을 골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문제를 표현을 할 것이냐. 우리 생각을 거기다 맞춰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파워포인트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런 다이아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뉴들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다이아그램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어떤 이런 것들이 패턴이죠. 어떤 패턴이고 틀이란 말이에요. 이 다이아그램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문제를 여기에다가 표현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알기도 쉽고 나중에 해결책을 찾아가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해진 어떤 패턴을 잘 활용하는 게 우리의 생각을 구조적으로 가져가고 정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어떤 뭐라고 합니까? 소통을 하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협력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여기 있다시피 질문을 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뭐 관찰 인터뷰, 학습을 하거나 이럴 때 이런 다이아그램을 쓰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내가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는 목표나무가 구조화된 사고를 돕는다, 그 말이야. 근데 목표나무만 그러냐? 우리는 사실 이 다이어그램을 이번에 이세 가지를 배웁니다. 이제 목표나무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 다이어그램을 아주 잘 쓰면은 다른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을 더잘쓸 수도 있고, 이러한 다이어그램들을 찾아서 쓰려고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세 가지 다이어그램만 잘 익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많은 다이어그램들을 취사 선택할 때 아주 더 손쉽게 취사 선택을 할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는, 망라하는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하나의 큰 도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목표나무 가지 구름 다 배우고, 이제 4번 요거는 우리가 못 배웁니다만 이번에. 이세 가지 다이아그램을 배웠을 때에 이런 구조화된 사고를 하려고 하는 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그 조금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 다이아그램에 익숙해져야 된다. 제가 암기한단 말을 썼는데 뭐 억지로 외우라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리다 보면은 다이어그램을 여러 번 그리다 보면은 저절로 암기가 돼요. 암기가 된다는 게 뭡니까? 목표나무. 그렇게 그리지. 먼저 야심찬 목표 정하고 장애 찾고 중간 목표로 바뀌어 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이거 늘어놓는 거지. 이거를 이제 알게 되고 익숙해지고 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좀더 빨리 기억하시려면은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실습했던 과정을 한번 쭉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다이아그램이 쉽게 암기가 되고 익숙해지고 이걸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다이아그램들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화된 사고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나무 여러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배울 여러 가지 다른 다이아그램 마찬가지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지 들어가죠. 이것도 성가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배워 보십시오.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수업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